거든요 뒤에서. 네, 어떤 네 채원 씨. 네. 컴백 쇼를 우리 피어나와 함께 처음으로 같이 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피어나랑 한 공간에서 같이 컴백 쇼를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했고 저번 컴백 쇼는 저희끼리 숙소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큰 영화관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너무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그때 컴백쇼 녹화한 날 오셨던 피아나 있어요? 오호! 힘들었죠? 저희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 피아나랑 같이 컴백쇼 녹화했던 날이 생각이 났었는데 쿠라씨는 어떠셨나요? 저희도 오늘 처음 봤잖아요. 일단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VCR이 너무 웃겼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보니까 약간 음악 소리도 잘 들리고 진짜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땠어요 피아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영화관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저의 타이틀곡 Unforgiven 무대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지아씨 무대를 본 네. 회원분들께 지아씨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기어주잖아요. 맞아요. 기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없는데. 아 여기서 기라는 말은 아니고 지아씨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 보여주고 싶은. 어 근데 아무래도 여기 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는 고기가 역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좋아요. 시작! 나랑 저 너와 같이 가자 Unforgiven Girls 차차! 짱이죠? 짱이다! 예 그리고 또 공식 포인트 안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다들 알죠? 네. 둘 셋!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Unforgiven, 나 그 길을 가라 Unforgiven, I'm a villain, I'm a Feel 저희 무대 더 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오세요 저희 무대 사목할 때 저희가 컴백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무대가 맞아요. 7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멤버들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7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피아나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엄청 설렜었는데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활동도 아주 재밌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준 씨는요? 저요? 저는 일단 무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번 타이틀에
저희가 칼군무도 칼군무인데 뭐 각자 개성이 잘 보일 수 있는 파트들이 많아서 네, 무대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활동해봐요. 파이팅! 네. 1위 네. 찍어보자! 가자! 1위! 네, 수아 언니는요? 네, 저는요 아까 저희도 같이 컴백쇼를 봤었는데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너무 멋있었고 너무 웃기고 그래서 저희도 그 에너지를 이어서 이대로 앞으로의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일이면 데뷔 1주년이잖아요. 태연아 덕분에 진짜 행복한 1년이었는데 앞으로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언플김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7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희 뒤에는 이렇게 든든한 피아나가 있다는 걸 오늘 다시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다치지 않고 해볼 테니까 피아나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CGV에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요? 네. 집에 조심히 가시고 밥을 먹었나요? 아니요. 집 가서 밥 드세요. 저희는 먹으면서 아 알겠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네,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맞아요. 살찌는 네. 거. 1주년 맞이로 다 같이 다 맛있는 거를 먹읍시다. 네. 네. 그럽시다. 집에 점해추 고기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역시 굽네 치킨을 뜯으면서 저희 컴백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다시 좋죠?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정규 앨범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지금까지 르세라핌이었습니다.